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106쪽입니다. 예, 유형자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하면은 뭐 토지 건물이죠. 여기 핵심이 뭡니까? 바로 강가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강가상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강가상각을 해서 처분하죠. 그죠? 예, 이게 주로 이제 계산 문제고, 요 부분은 이제 이론 문제 보입니다. 그죠? 취득원가와 수립. 이게 바로 자본의 지출과 수익적 지출. 요런 이제 취득원가. 그죠? 예, 재평가라든가 교환 문제 나오죠. 그죠? 그 1번부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하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예, 106쪽에 한번 보세요. 예, 1번, 포인트 1번입니다. 예, 기존 공원이나 토지를 20만에 매입하고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했다. 취득원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뭐 토지 20만은 토지에 들어가야 되겠고, 기존 건물 철거비도 토지원가 들어가야 되죠. 철거 시에 발생한 폐물의 매각가치는 토지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런 건물 신축 공사비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건물 설계료도 건물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아래 키를 보세요. 유형자산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 인식하면은 바로 자산의 인식이죠. 그죠?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다음 107쪽에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종류가 나옵니다. 예. 그 아래 보시면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 자산이라. 상각 안 한다. 그렇지만은 토지도 상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한번 참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빌려서 내 어떠한 거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토지의 형질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사용하다가 5년 후에는 원상 복구해 줘야 되죠. 원상 복구 비용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럼 5년 동안 그 비용을 떨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토지도 강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것 많이 봐왔죠. 그죠? 1번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하고 뿌려서 해야 되죠.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터는 요거는 뺀다 그랬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관련 비용이죠.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그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종 운송 및 지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그리고 시운전비. 물론 이제 우리 시운전비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운전 시에 생산된 물건에 대한 판매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반대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복구 비용, 또 금융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 비용은 이자를 말합니다. 예. 다음 뒤로 보시면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 있고 취득 시지만은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로 새로운 관리. 1번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나오잖아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아래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9조 취득 원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취득 원가에서는 첫째, 두 개 이상 물건을 우리가 일괄 취득한 경우에 배분해야 되죠. 그죠? 공정가치로 나눠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재건축 철거 후에 다시 취득하는 거죠. 정부 보조금. 요거는 뺀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장기 자산 나오죠. 요거는 현재 가치. 이건 뭐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현물 출전을 정렬한 부서, 이건 공정가치로. 그리고 2번에 바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 철거 비용. 사용 중인 건물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때 부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빼야 되겠죠. 그 4번과 5번은 장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 6번에 정보조정 나왔죠.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계정법과 이연수입법. 이연수입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모두 평가계정법이다 보니까 뺀다 생각하자. 알겠죠? 빼는 거. 일괄 구입은 예, 배분해 줘야 됩니다. 그죠? 국공채의 바로 현재가치 차익은 원가에 포함하고 복구비용도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3번 문제, 포인트 3을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환 문제죠. 그죠? 교환 문제 나왔다면 우리가 바로 이거 생각하죠. 내 거, 니 거. 그죠? 이렇게. 그럼 기본이 이제 이겁니다. 그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죠. 그죠? 교환 문제. 예. 백두에서는 한라로부터 그랬습니다. 백두에서는 나로부터 되죠. 그죠? 예. 토지 대금을 건물과 현금을 지급했다. 건물은 4천만 원이고 감가가 1,500만 원 있으니까 장부는 얼마가 되겠죠? 2,500만 원이네. 그죠? 이 건물의 시가는 얼마짜리죠? 6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이 건물과 현금을 1,000만 원 줬죠. 주고 새로 취득한 토지의 공정가치는 얼마? 4,8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때 문제가 자, 이 취득 얼마냐 묻잖아. 그죠? 취득 원가. 그럼 상업적 실질이 있다 하면은 내 것일까? 와, 요거 건물이 아니고 뭐죠? 현금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현금. 내 것일까? 이거잖아. 그 7천만 원. 답이죠. 그죠? 실질이 없다 하면은 내 것 장부와 요거 3,500만 원이고. 손익을 물으면 요거. 그죠? 요거 차 이익이네. 그죠? 3,500만 원 이익이 생겼다. 이래 보는 거죠. 실질이 있다. 내 것일까? 와 현금. 없다면 내 거 장부와 현금. 아셨죠? 여기서 한번 조금 이제 좀 특, 네, 조금 낯선 문제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상대편 이게 더 말하자면은 요게 신뢰성이 있다. 이래 나왔어요. 신뢰성. 이거보다 이게 더 믿을 수 있다면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한 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래서는 내 것일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니까 다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실질이 있으면서 이쪽에 실효성이 있다는 뜻인데 말 좀 바꿔놔가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여기 실효성이 높다 하면은 요걸 해야 된다. 그럼 답이 얼마? 5,8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한번 좀 더 놓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예. 그럼 이 문제는 정답 얼마일까요? 7천만 원 답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바로 교환 문제. 다음 포인트 4번. 4번은 바로 뭐죠? 자본화 뭐 이거죠.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입니다. 그죠? 예. 아래고 키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즉 자산인데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져버리죠. 그죠? 자산이 작아졌다는 것은 이익이 작아질 겁니다. 비용이 커도 이익은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잖아. 그죠? 비밀적립금.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비용은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지겠죠. 반대로 이익이 커질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익이 커지겠죠. 커지는 뭐라 하죠? 가공이익 또는 혼수자본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예. 그걸 좀 잘,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 요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5번,
감과 상각의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목적인 목적. 요거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본질에 보면은 자산의 뭐 평가설이라든가 원가 배분설이라든가 또 자본 회수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국제 기준에서는 원가 배분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과 상각의 목적이 나오거나 또는 감과 상각의 본질 또는 뭐 감과 상각의 의 이런 말이 나오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죠? 원가 배분이다 하는 말만 또 기억하시고 예. 그 아래 나와 있는 뭐 감과의 원인이라든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전적 이런 모두 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는 재검토하죠. 그죠? 연도 말에. 그리고 이 추정의 이 변경은 뭐죠? 회계 추정의 변경. 시작. 사용 가능한 때. 중지는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리되거나 자산이 제거된 날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하고 운유 중인 자산은 중지하지 아니 한다. 운유 중이라는 것은 현재 미가동 상태를 말합니다. 미가동 상태 우리가 감과 상각을 왜 하느냐. 사용을 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죠.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이다가 물량이 부족해서 잠깐 쉬고 있는 자산도 시간은 경과합니다. 그래서 감가사가 대상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운유 중인 자산은 상각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인트 8번. 요건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 바로 계산 바로 이거잖아. 그죠? 바로 보세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 그 누계를 차감하고 나면은 이게 장부가 되겠죠. 이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처분 손익 얼마고 무슨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되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포인트 6번. 예. 취득 원가가 200만 원짜리를 샀다가 130만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손해봤잖아. 그죠? 손해봤지만은 그 사이 우리를 뭘 했습니까? 감가상각 해왔죠. 그죠? 감가상각. 그렇죠? 예. 몇 년간 해왔습니까? 5년간 해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법이죠? 증액법입니다. 암산하겠습니다. 200만원 마이너스 10%, 20만원 빼고 나눠주니까 18만원이죠. 1년에 18만원씩 5년간 상각했답니다. 그럼 얼마? 90만원이네. 그죠? 이 감가 누계가 90만원 되죠? 장부는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짜리를 13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20만원이다 이거죠. 무슨 법을 했습니까? 방금 증액법. 아시죠? 증액법. 그럼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증액법. 그럼 증액법 외에 또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증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교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체감잔액법. 오른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115쪽. 감과 상각의 방법이 나오죠. 정액법. 체감잔액법입니다. 이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등등 방법들이 있죠. 그죠? 그 방법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감과 상각 방법의 적용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1번. 감과 상각의 방법은 미래 효익이 있는 형태를 반영한다. 이런 건 이제 읽어보셔야죠. 왜냐하면 이론 문제에 가끔 이제 이래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법에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리고 그 미래 효익은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랬죠. 계속성. 그리고 4번에 보면 일부가 중요하면 그걸 따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은 이거는 분리해야 되죠. 그죠? 구분 계산해야 됩니다. 일괄 취득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땅을 샀다 하면 이거는 한 개 산 거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샀다는 것은 두 개의 자산을 산 겁니다. 건물과 토지를 샀죠. 요걸 배분하라 이겁니다. 공정시가에 따라서. 아시겠죠? 예. 다음 감과 상각의 기장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직접법이라는 것은 대변에 보면은 기계라든지 바로 자산을 바로 차감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대변의 강과 상각 누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라 이래 됐습니다. 그죠? 강과 누계의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재평가죠. 그죠? 그 7번 문제와 6번 문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7번 문제와 6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죠? 6번이나 7번이나 8번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 금액 처분했다든가 또는 이걸 재평가했거나 손실 하락했거나 그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200만원에 취득했다가 이거 강가상가해 왔죠. 그죠? 이렇게 강가상가해 오다가 그럼 이 장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이제 금년에 이거 재평가했습니다. 얼마로? 205만원에 재평가했다 이겁니다. 그죠? 205만원에. 예. 그러면은 200만원짜리가 205만원 아니죠. 강가상을 해야 되니까. 자, 잘 한번 보겠습니다. 200만원 잔존가치가 10% 10년입니다. 그럼 증액법이니까 200만원 빼기 20만원 나누기 10하니까 18만원이죠. 1년에 18만원인데 그럼 만약에 기간이 몇 년 지나죠? 1년 지났네요. 그럼 18만원이죠. 그죠? 2년이면은 36만원. 3년이면 54만원 하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 182만원이죠. 182만원짜리가 205만원 됐다. 그럼 얼마? 23만원 올랐네. 그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재평가 잉여금이라 합니다. 만약 이게 182만원짜리가 180만원 됐더라? 재평가 손실 2만원. 올해와 내년이다. 서상계. 아시죠? 이게 재평가다.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부분도 뭐죠? 손상이잖아. 그죠? 똑같은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8번 문제는 내나 이렇게 똑같은 건데 요래 하면 되는데 자 한번 예, 보세요. 8번입니다. 예. 취득을 우리가 1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그죠? 요 취득을 했는데 얼마 주고 샀습니까? 1,400만 주고 샀답니다. 샀다가 샀는데 이게 1년도 말에, 그죠? 예. 요걸 제가 모양을 똑같이 요래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볼게요. 예. 1년도 초 요래죠. 샀다, 그죠? 그리고 1년도 말에 이랬죠. 말에 이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7만 되었답니다. 됐다가, 다시 또 2년도 말에, 그죠? 이게 얼마 되었죠? 1,200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금액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죠. 그죠? 요렇게 하락했을 때는 손해봤잖아. 그죠? 손해봤, 얼마 손해봤느냐? 다시 올라갔죠? 얼마 이익 봤느냐? 이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손상, 차손. 요걸 환입이라 이라죠. 자, 이때, 여기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1,400만원짜리가 700만원 됐지만은, 그죠?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잖아요. 그 1년간 뭐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죠? 잔존가치 200만 있죠? 200만원 빼고 6으로 나눠주니까 200만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700만 됐네. 그죠? 700만짜리가 700만 되었습니다. 하락 얼마? 500만원. 이걸 뭐라 부릅니다? 손상차손. 아시겠죠?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갔잖아. 그죠? 또 1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자, 원래 내용에서 6년이었잖아요. 6년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면 이제 5년 남았죠. 1년에 얼마? 140만원이죠. 그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잔존가치를 생각해줘야 되잖아. 그죠? 잔존가치. 지금 새로운 취득원가 700만원인데, 그거 보시면 잔존가치 200만원 있죠? 200만원 빼고 5로 나눠주니까 100만원이죠. 강가상에 10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600만원짜리입니다. 600만원짜리가 얼마 되었습니까? 700만원 되었다. 그죠? 그럼 환입이 얼마? 600만원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환입일 때는 반드시 이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요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취득했을 때 전부 요도에 있잖아, 그죠? 천사형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죠. 이게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1년에 건강소비 얼마? 200만이잖아, 그죠? 2년에 얼마? 400만이죠. 빼고 나면 얼마? 1000만이잖아.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라면은 장부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게 초과해버렸잖아. 그럼 이 금액이 여기까지 한도다 이겁니다. 그럼 600만원이 1000만원 되었으니까 얼마가 됐죠? 400만원 올랐다. 이걸 뭐라 부른다? 환입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묻는 답은 손상 차손 물었으면은 500만원. 환입을 물었으면은 400만원입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럼 환입은 지금 400만 나왔고, 요걸 묻는 게 아니고, 요걸 묻고 있네, 거기는. 그죠? 감가상업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원래는 많이 묻는 게 요거와 요걸 묻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거, 아셨죠? 요건 한번 나왔습니다. 환입 한 번.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11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평가 나와있죠? 그죠? 예. 동일 분류별로 재평가를 수행한다. 이 재평가는 매년의 원칙인데, 가치 차이가 중 크게,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재평가 이익은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자, 보이죠? 손실이 나오면은 잉여금과 상계하고 나서, 그도 잔액이 나오면은 손실 처리하고, 장부에 제거한다는 거는 팔 때는 이익잉여금을 재평가 잉여금을 어디다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게 비례법과 손해법은 장부 기장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본사할 때 설명드렸었고,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유형자산의 손상이 나와 있죠. 박스에 보면은 하락하는 징후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아셨죠?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아래 보시면은 가을로 1번이 있죠. 그죠?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에서도 특히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그거 밑줄 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장부가 만약에 100원짜리가 하락했는데, 순공정 가치는 60원이고, 사용 가치는 63원이라 이겁니다. 자, 요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으로 한다, 이거. 큰 쪽. 아시죠? 그거 다시. 예. 동그라미 2번입니다. 회수 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라, 요거다. 요 큰 거. 요거 차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 37원인 손실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손상, 차손은 30. 요거 둘 중에 무슨 쪽? 적은 쪽, 아유, 큰 쪽. 아시죠? 큰 쪽이다. 그런 거 아시고. 그 손상, 차손, 아, 제일 아래 보세요. 차변의 손상, 차손. 대변의 손상, 차손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환입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유형자산에 제거가 나옵니다. 처분하거나 미래 효익이 제거, 기르지 않을 때는 장부에서 제거한다. 그죠? 제거하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나옵니다. 매각 예정 자산은 장부 가액과 공제 가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측정해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 가치 하락분은 손상 차손, 증가분은 손상 차손 두 개액을 한도로 환입한다 그랬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유형 자산의 핵심 포인트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유형 자산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감가 상각 부분과 처분 손익 부분, 그리고 수리비는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이고, 취득 원가, 일괄 취득, 재건축, 교환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잘 아시고. 알겠죠? 그 여기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복선 문제와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